A네요. 자, 가겠습니다. 자, the best hour of the day. 자, 가장 하루 중에, 그날, 그날 하루 중에 가장 best, 최고인 시간은 아침. The one before. 바로 이거를, 이게 이건데, before 뭐 하기 전이야? You usually wake up. 너가 보통 일어나기 전이 가장 하루 중에 좋은 시간이랍니다. 만약에 또 썼어 봐. 과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If you are like most people, 너가 다른 대부분의 사람과 같다면 your wake up, 당신의 일어나는 시간은 오로지 give you, 당신에게 줄 겁니다. 단지 뭐만 줘? 충분한 시간을 줄 거야. 뭘 줘? 아침을 먹을 수 있거나 run to school, 학교 뛰어가게 만드는 거죠. 자, imagine, 상상하십시오. How nice it would be. 자, 얼마나 그것이 좋을 건지. 만약에, you had a whole extra hour. 바로, 여분의 그 많은 시간이 있다면, in the morning, 아침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뭔 말이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부터 제대로 먹고, 학교를 뛰어가서, 이러고 졸면서 이러고 있고, 그지? 이런 것보다 뭐 하라는 거야? 아침에 이렇게 시간이 넉넉하게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가정법이었죠, 다. 여러분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죠? 제 7시요. 8시 반이요. 위험하죠. 현준이 되게 위험하게 일어나죠. 선생님은 11시요. 자. 일어나서 계란 한 개 먹고, 양치하고 씻고, 45분에 나가요. 아, 그렇구나. 자, you could do things. 당신은 뭔가를 할 수 있대. Things you don't usually have enough time for. 근데, 야. 당신이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어? 너가 보통 don't 할 수 없는 거야. 왜? Have enough time for.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나면. 자, you could go for a walk. 넌 뭘, 어떻게, 넌 뭐 할 수 있어? 산책을 하러 나갈 수도 있어. 사실 수영하는 것 좀 해봐줘. 아니지.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서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쫙 하고 아침 딱 먹고 학교 딱 가면 되지. 왜 안 돼? 애가 안 줘? Or make a delicious breakfast. 아침에 너가 먹고 싶은 걸 막 차리는 거지. 저건 계속 먹고 있고요. 아 진짜? 어머니가 해주시면. 자, adding an hour. 자, 한 시간을 어떻게 추가시키면서 to your morning. 너의 아침에 한 시간을 추가함으로써 is a great way.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뭐 하는 거야? To reduce stress. 뭘 줄이는 거야?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야. 쌓이는 거 같아. 아, 또 맞죠. 고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만약에 you use the hour. 너가 이 시간을 사용을 한다면 to do something other than work. 바로 일하는 것보다 무언가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사용을 하신다면 이런 뜻이죠.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You, 뭐뭐인 것 같은 거야. 높은 거죠, 확률이. Have to go to bed a little early. 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바로 침대를 조금 더 빨리 잠자리를 평소보다 좀 더 일찍 들어가면 됩니다. 불가능하죠. 하다 보면 원래 시간 늦게 되죠. 선생님 잘해요, 요즘에. 자, 하지만은 extra hour. 자, 이 여분의 시간, in the morning, 아침에는 이 여분의 시간은 so much 땡땡이 then at the end of the day, 바로 하루의 끝, 끝부분보다 땡땡이 하되 when you are tired, 네가 지쳐 있을 때, 힘들어 할 때, 지쳐 있을 때 만약에 또 났어, 만약에 you have ever woke up to enjoy that. 아, 자, 가겠습니다.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경험이 돼서 묻네요. You have never, 절대로 woke up, 일어나지 못해서 to enjoy, 즐길 수가 없는 거야. That quiet hour, 이 조용한 시간대를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sun came up,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try it tomorrow, 내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You will be amazed, 당신은 놀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이거 수동태죠? By the peace. Peace가 뭐야? Peace. 평화와 energy. 평화로움과 energy, 힘이 you can add to your life. 당신의 삶에 이게 추가된다는 것에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런 거죠. 선생님이 친구들